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택시를 예약하는 스마트폰 앱 택시가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완전 월급제 택시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의 자세한 내용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강도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른바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양완수입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 발표를 했는데 이번 이런 모델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동안 지하철 노선이 대폭 늘고 또 시내버스 운행 등으로 타 대체 교통수단이 늘어난 반면에 예. 택시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택시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공급 과잉 상태가 됐고 예. 그래서 택시 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저희들이 6개월간 예. 택시 사업자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모델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델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택시 회사 인증제 네. 시행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모델이 총 18개 사업 중에 예. 평가를 해서 택시 회사 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에는 약 250여 개 법인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들을 경영 부분하고 고객 서비스 부분을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서 예. 한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해서 트리플 A, 더블 A, A 이런 인증 마크를 차에다 부착을 해서 예. 시민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받은 회사는 많이 이용이 될 테고. 네. 낮은 점수를 받으면은 좀 불이익이 있겠네요.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시민들이 서비스 상태에 따라서 골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면. 예. 아무래도 평가를 못 받은 업체는 경쟁에서 뒤지니까. 예. 경쟁을 서비스를 잘 하려고 노력할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택시 사업자 의무 운행 시간이라는 것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승차 거부 주요 시간대가 심야인 자정부터 예. 새벽 2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예. 사실 택시 부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재가 새벽 4시서부터 다음 날 4시까지 네. 4시간 운영토록 돼 있고 이 시간 중에서 한 8시간 정도를 의무 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에서 명령에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택시들이 저녁 심야 시간대는 지금 운행을 잘 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네. 이 의무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예, 그래서 시간을 현재 저녁 7시부터 24시까지 의무 시간을 했는데, 예. 이거를 자정부터 2시까지 조정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불친절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이 됐다고요? 예, 지금 이 문제는 사실 택시 민원, 교통민원 중에서 70%가 그 택시 민원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 그 승차거부하고 불친절이도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차거부는 뭐 3진 9제와 같은 강력한 그 규제제도가 있는데, 예. 불친절은 이게 그 MMO해가지고 현재 그 경고에 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뭐 연간 한 3회 이상 불친절로 그 접수된 건이 한 309명 정도 이루고, 또 그 1년에 한 58회 정도까지 불친절로 해가지고 민원 접수한 사례도 있고 해서, 예. 이런 그 애매모호한 그 불친절 개념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 예. 또 기준도 마련해서 그 벌칙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예. 이런 걸 시정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그 지금 의지입니다. 그렇군요. 또 앱 택시라는 게 도입이 된다는데, 예. 앱 택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뭐 앱을 통해 가지고 택시 호출 서비스는 현재 그 일부 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예. 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우버,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앱을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인데, 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앱 택시는 지금 그 한국 스마트 카드의 그 오렌지 앱, 예.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 택시, 예. 또 SK 그 플래닛의 T맵 등 이런 민간 기업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예. 서울시는 기사들의 어떤 그 범죄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제공을 해서 협업해서 앱 택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완전 월급제 택시도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 택시 업계에서는 산악금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납입 기본 기준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하는데, 이게 예. 이제 완전 월급제 택시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약 전용 택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뭐 지금 에코스나 벤츠 같은 고급 택시 한 200대를 금년도에 그 민간 기업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예. 그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때 이제 기사들이 그 완전 월급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이 이제 대형 택시 같은 걸 운영을 예. 하게 되는데 고기 예, 예. 운전 기사분들은 완전 월급제로 예, 예. 한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업체들이 좀 동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 저 민간 기업하고 조합하고 예. MOU를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참여 그 여부 아마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예. 또 택시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는데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 택시 요금 조정은 이제 택시 업계에서 그 시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물가 심의를 열어가지고 예. 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승객이 많이 몰리는 첨두 시간대에 요금을 좀 그 올리고 예. 수요자 적은 그 비첨두 시간대는 요금을 낮추는 예. 그런 요금 탄력제를 한번 그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정부하고 이제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을 두고 좀 그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본적으로는 택시 수를 좀 예. 줄이는 문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택시 공급 과잉 문제가 예. 서울시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전국적인 게 좀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2005년부터 이제 감차 준비를 해 왔는데 올해부터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워서 예. 저 각 시도에다가 지금 목표 물량을 준 상태입니다. 그 서울시 택시가 7만 2천 대인데 예. 이거를 그 금년부터 2014년까지 예. 15% 정도를 감차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 이게 이제 그, 뭐 아시겠지만,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게 만만치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정부하고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한 20%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준다 해도 나머지 한 80%를 택시 업계가 부담해야 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예. 오늘 이제 감차위원회를 한번 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저 회의에서 택시업계 의견을 지금 들어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도중에 청취자 네. 여러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네. 2502번. 택시 완전 월급제 기대가 큽니다. 인천 개인 택시 운전자인데요. 택시 네. 꼭 살려주세요. 인천 기사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서울 지역하고는 인천은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안 하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그 택시 영업이 그 사업구역이 정해져서요. 예. 서울시의 그 면허를 받은 그 택시 업계만 지금 그렇군요. 예. 또 4253번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사들의 처우 개선 정책은 없는지요? 지금 기사들의 처우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뭐 못 드렸습니다. 산악금이라 해가지고 예. 그 납입 기본급 안에 예. 그 일부분이 이제 인건비로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이걸 이제 저희들이 배분율이라고 저기 표현을 하는데요. 예. 요 부분이 현재 한 40% 정도 그 납입금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예. 요거를 좀 상향시켜 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기업 그 평가 부분에 지금 배점이 상당히 높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예, 예, 예.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사항 외에 예. 그 밖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예. 주시죠. 그 운수종사도 뭐 복장을 바꾼다든가 뭐 저 그다음에 지금 택시기사의 고령화 예. 그다음 노선택시 뭐 이런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요 예.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예. 그 실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환수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면서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에 장보기에 앞서서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네. 바로 마포구에서 열린 설맞이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 장터인데요. 벌써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제수용품이나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최고 20%까지 싸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10개 정도의 시, 군, 구가 참여를 하고 또 40여 개의 업체에서 80여 가지의 품목들이 장터에 나와 있었는데요. 직거래 장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포구청 생활지역과 조광현 팀장입니다. 여기는 그 마포구청 광장 앞이고요. 지금 도농 직거래 장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요. 우리 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10개 시군구에서 직접 재배한 제수용품, 특산품 등을 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의 장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이제 사과 된장 청국장, 전북 신안에서 천일염 젓갈류, 그리고 전남 곡성에서 꽃감 밤 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청에서 가지고 온 한우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것은 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마포구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고 네. 강원도 한우. 네. 인기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아침부터 길게 줄을 늘어서서 오후가 돼도 그 줄이 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보통은 한 시간씩 기다렸다가 구매를 해가신다고들 하셨는데요. 네. 그동안 직거래 장터에서 꾸준하게 신용을 쌓아온 덕분에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강원도청 한우뿐만 아니라요. 강원도 속초에서 온 황태나 오징어도 있었고요. 충남 청양에서 올라온 땅콩이나 도라지, 밤도 아주 싱싱했습니다. 그리고 쌀이나 보리, 찹쌀 등 직접 수확을 해서 가져온 농민들도 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직접 묵을 만들어서 맛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인삼주를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직거래 장터 현장 소리와 함께 장터에 함께한 생산자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어서 오세요. 강원도 속초에서 왔어요. 구경하고 가세요. 네, 이거 다시마는 한 봉지 8,000원짜리요. 무슨 350g이라 이게 굵고 맛있어요. 오징어는 10마리짜리 이거 25,000원이요. 알바하러 왔어요.
아빠도 아들이래요. 미역, 다시마, 뭐 코다리, 황태, 황태채, 황태 껍데기, 오징어 팔러 왔어요. 곡성 쏘세요, 곡성. 우리는 친환경으로 13,000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저 집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온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네,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힘들게 찾아온 아이 엄마도 보였고요. 이번 설 명절 준비를 위해서 미리 직거래 장터로 장을 보러 나온 젊은 부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젓갈이나 차, 떡, 그리고 곶감 등 판매되는 농산품들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산자분들에게 여쭤보시는 시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장터가 열릴 때마다 매번 방문을 하신다는 마포구 시민도 있었습니다. 함께하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구청에서 보내는 거 제가 신문 보고 과일 사고 땅콩 사고 도넛 사고 아무래도 저 신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요구 와서 사는 거예요. 각 도에서 와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 도라지, 잡곡, 간장, 우리나라 진짜 재래 간장도 좋고 목도 있고 아주 좋아요. 명절 다시 들어오니까 맛있게 해서 우리나라 거 조상님께 하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맛있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야죠. 우리는 이거 땅콩 볶아가지고 견과류도 만들고요. 이 도라지로 반찬도 만들고 도라지는 묵혀서 먹고 이거는 볶아서 견과류 해 먹고 또 여기 우리 사과 온 식구들 모이면 깎아서 휴식이로 먹고 아무래도 농사를 지신 분이 직거래를 하니까 그 믿음으로 왔어요. 네,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고 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요? 네, 우선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에서는요. 18일까지 축산물과 과일, 굴비 등을 10에서 30%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행사 기간 내에 10,000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TV와 냉장고 등의 경품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포시장과 공덕시장은요. 13일 1시부터 5시까지 제사상 차리기 체험과 떡내치기 행사 그리고 육놀이와 투호놀이를 이런 전통놀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온놀이 상품권 5천 원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요. 18일까지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들에게 온놀이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마포구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포구청 생활지역과 조광현 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직거래 장터를 더욱더 확산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안심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는 직거래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고 나아가서 문화적으로 체험 행사도 같이 갖고 이런 것을 이제 다각적으로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지금 이제 구청 광장 한 군데서 하는데 한 군데 더 늘려서 두 군데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횟수도 운영 횟수도 명절 때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구청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새우젓 축제라고. 그래서 그 축제 때에도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서 더욱더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직거래 장터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거래 장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02-3153-8563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2-3153에 8563. 네. 또한 직거래 장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들을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전통시장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설 명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까지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네요. 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마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가도 상관은 없겠죠. 네.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가 좀 어렵겠네요. 네. 아,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I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염이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여러분의 건강 고민, 지금 먼저 인천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금요일은 인천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홍콩 최대의 글로벌 기업 CTF그룹과 영종도 내 복합 리조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요? 아, 네. 그 인천의 그 개발 근상 그 투자가 절실한데요. 그래서 그 홍콩 최대 그 글로벌 기업인 그 주대복그룹과 그 2월 12일 그 의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인천시청에서 그 영종 복합 리조트 그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네, 근본 체결식에는 그 CTF 그 주대복 그룹의 그 창 패트릭 그 회장과 관계자가 참석을 했고요. 네. 주대복 그룹은 그 2014년 11월 16일 그 우리 그 시장님께서 그 홍콩 본사 방문 시에 그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그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바도 있는 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근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의 그 영종복합 리조트의 그 사업 파트너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월 중에 그 인천에 그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상반기 중에 그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복합 리조트 그 신청 절차에 따라서 사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예, 복합 리조트 그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어떻게 기대 효과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주대복 그룹은 그 영종도 그 미단시티 내 그 94,121평방미터의 그 총 미야 그 26억 불 상당이 되겠는데요. 예. 그 하나로는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그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추진되는데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그 특급 호텔 그리고 쇼핑 시설 등 그 복합 리조트 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도 이제 연내 이제 두 개 대회의 그 신규 복합 리조트를 그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착공한 그 파라다이스 그 복합 리조트와 이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리포 시저스 그 복합 리조트 사업과 함께 영종 지역을 복합 리조트 집적화와 특구 도시로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 인천시의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지난해보다 아주 확대가 된다고요? 아, 네. 그 올해 그 노인사회 그 활동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는데요. 그 노인 일자리를 그 지난해 대비 이제 1,324개 늘어난 19,868개로 확대 추진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야별로는 그 노노케어 사업과 그 지역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형 일자리는 그 환경 정비라든지 문화해설사 같은 부분을 말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인력 파견 일자리도 있습니다. 청소나 이제 미화원 부분인데요. 예. 그 인력 파견 일자리 그리고 이제 제조 판매 일자리 그다음에 공동 작업장 일자리 등 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는 그 복지 사각지대 이제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 분야로 해가지고 노노케어 일자리를 지난해 이제 493개에서 4,553개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천시만의 특색 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고요? 아, 네. 그 지
지난해 그 전국 최초로 추진한 그 공공기관 직급형 그 노원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캠핑장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지난해 60개에서 이제 올해 80개로 확대되었고요. 예. 또 그 전국 최초이면서 그 유일한 어르신 전용 무료 영화관인 그 시니어 키노 상영관 운영도 이제 지난해 30개에서 40개로 확대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그 실버 카페 운영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121개의 그 일자리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게 다 인천시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캠핑장 관리는 또 인천시 안에 있는 캠핑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바닷가 쪽이겠네요. 예, 그 영종도 오랑리도 있고요. 예. 오랑리 대공원도 있고 많은 인천시 내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 그 무료 영화관도 다 인천에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방송을 지금 듣고 관심 갖게 되실 어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은 그런 특색 노인 일자리 얻을 수 있는지요? 네, 그 참여를 그 원하시는 어르신께서는 그 2월 17일까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집과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27일까지 이제 그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활동 그 참여 기간은 이제 그 3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이제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이제 일자리 수행 기간을 방문해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경쟁률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네,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설을 맞아서 인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설명기를 맞아서 그 경찰청과 협조해가지고 이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는 2월 22일까지 이제 그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그 주차가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설명기를 맞이해서 그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관내 전통시장 24개소가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24개소 가운데 이제 4개소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주차가 허용되는 이제 송현시장이라든지 석발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시장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20개소는 이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장별로 이제 교통 여건에 따라서 허용 시간이 그 다른데, 예. 차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차 허용 그 전도시장이라든지 허용 가능 시간 등은 강화구청으로 교통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인천 가족공원의 차량 진입은 통제가 된다고요? 아, 네. 설 연휴 기간은 그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그 3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인천 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이제 차량 진입을 이제 전면 통제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 통제 시간에 그 해당되지 않는 그 오전 7시 이전과 예? 오후 5시 이후는 이제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고요. 예. 그리고 설 연휴 기간 3일 제한 모든 날은 또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 경인 아라뱃길 그 네. 주변 지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발을 한다고요. 아, 네. 그 경인 아라뱃길 그 주변 지역 개발 다당서 기본 계획 그 용역과 관련 사항들인데요. 예. 그인 아라뱃길 그 주변 지역의 서구와 계양구 주민들 상대로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9월 착수한 용역이 되었고요. 예. 그 올해 7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용역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었는데요. 예. 서구의 경우는 이제 그 지난 26일 개최를 했고요. 예. 계양구는 2월 9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질의 답변을 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요즘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방용품이나 화장품, 여행 상품들을 구매할 때 어김없이 패키지 상품이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패키지 상품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패키지는 물건을 보호하거나 수송하기 위한 포장용기를 의미하지만 여러 가지를 한 묶음으로 꾸려놓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쉬운 우리말인 꾸러미 상품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인 패키지 상품보다는 쉬운 우리말인 꾸러미 상품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원 원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 나눠볼 질환이 간염인데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 간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 그대로 간세포에 염증이 생겨서 파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원인에 따라 분류해보자면 바이러스성, 알코올성, 독성, 그다음에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구분되고요. 예. 이 중에서 바이러스성 간염은 종류에 따라서 A, B, C, D, E, G 형으로 분류됩니다. 종류가 예. 좀 많죠? 예.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염은 A형, B형, C형 간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 그 이 세 가지 간염. 또 그 밖에 뭐 건강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그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분 중에 벌써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0415번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술은 별로 안 합니다. 아, 지방간이 있다고 하시면 네. 첫 번째는 비만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는 경우 예. 남은 에너지가 간으로 쌓이기 때문에 지방 형태로 간에 쌓이는 게 지방간입니다. 예. 그래서 식생활 조절, 체중 예. 조절 이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간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이어트만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나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예. 그 특히나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가 되면서 예. 잘 생깁니다. 마르신 분들도 지방간이요. 예, 예. 그래서 체중 조절, 식사 조절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5월부터는 그 영유아 아기들 그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이제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A형 간염은 어떤 간염인가요? 우선 감염 경로가 중요한데요. 네. 이게 사람의 분변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 분변을 통해서 나온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음식물이나 물을 오염시키게 되고요. 네. 이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전염시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국내 급성 바이러스 감염의 5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10대 청소년들이 발병률이 높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소아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별 네. 증상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하지만 10대나 20, 30대 성인에서 발병하게 되면 더 심한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A형 간염을 깨끗해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릴 때 위생 환경이 좀 안 좋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 자기도 모르게 걸렸다가 항체가 형성된 경우고요. 너무 깨끗한 곳에서 자라게 되면 그런 경험을 겪지 않게 되고 성인에 대해서 처음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심한 증상을 앓게 되면서 예.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B형 간염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노출되고 예.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생겨서 간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제 A형 간염과 차이가 A형 간염은 급성 간염만 앓고 지나가는 것과 달리 B형 간염은 급성 증상도 있지만 만성 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B형 간염은 간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A형 간염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2352번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겼는데 네. 어제 검사를 해보니 항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항체도 없어지나요? 61세 남자 성남에서 김영관 선생님이 주셨네요. 네네. 그 간혹 가다가 그 예방접종을 모두 접종하셨는데 항체가 안 생기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는 체질상 그런 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 사시는 경우도 있고. 예. 초반에 있다가 옅어져가지고 검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꼭 다시 예방접종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 고위험군, 즉 부부가 예. 한쪽 분이 이제 B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간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위험군하고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예. 예방 접종을 다시 하는데 굳이 뭐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접종을 다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A형, B형 설명을 해주셨는데 C형 간염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간염인데 어떤 간염인가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 B형 간염과는 달리 급성 간염식의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85% 이상 만성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만성화 비율, 즉 감염이 되었을 때 그냥 앓고 지나가면 뭐 다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예. 만성화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B형은. 예. C형 간염은 85%. 이런 차이가 있고요. C형 간염은 그 감염 경로가 예. 보균자의 체액으로부터 감염이 됩니다. 주로 예. 성관계, 수혈, 그다음에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그다음에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 예. 이런 경우. 또 특히나 젊으신 분들 요새 피하신 많이 하시는데 예. 이런 경우에 소독이 잘 안 된 경우에 C형 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A, B, C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치료도 각각 달라지나요? 네. 일단 각각 살펴보면요. A형 간염은 대부분 합병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고 만성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이 앓는 감기다. 앓고 지나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약 1%에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격성 간염이라고 해가지고 황달이 되고 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시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예. B형 간염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냥 회복이 됩니다. 예.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수직 감염 예. 아기한테 옮겨진 경우에는 만성화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성화 되신 분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예. B형 간염 보균자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 검사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C형 간염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 예. 90%가 아까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증상이 있게 된다면 즉 황달이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면 약물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의견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958번님 문자 주셨어요. 술을 많이 마십니다. 체내에 알코올을 전부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간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술을 끊으시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술 끊으시고 3개월 동안 금주를 하면 예. 지방간이 많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술로 인한 지방간일 경우에? 예, 그리고 과체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역시나 체중을 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4956번 임신 17주짜인 주부입니다. 얼마 전 함께 놀러갔던 제부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찌개도 같이 먹고 물컵도 같이 쓴 것 같은데 B형 간염이 전염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홀몸이 아니니까 더 신경이 쓰이네요. 찌개를 같이 먹거나 컵을 같이 쓰면 감염이 될 수 있나요? 간염 확인 검사를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흔히들 이렇게 간염이 이렇게 뭐 찌개를 같이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이러면 걸린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네. 맞나요? 네. 아,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혈이나 성관계 이런 그 직접적인 체액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지 네. 일상적인 생활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뭐 술잔 돌리기도 괜찮네요? 뭐 굳이 혈 이제 그 피부에 상처가 없는 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저 임신이 17주 차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임신 자체가 이제 몸이 이제 신종을 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데 예. 임신이라고 해서 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이 그 간염 확인 검사를 해보는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보통 간염 확인 검사라고 하는 건요. 그 간염 항원 항체 검사를 말합니다. 예. 항원이 양성이 면 간염이 이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예. 항체가 있다는 것은 그냥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항원 항체 검사해 보시면 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방 주사 같은 것도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뭐 예. 뭐 굳이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뭐 위험 지역에 간다거나 위험군과 같이 사신다면 임신 때도 접종은 가능합니다. 예. 1149번님 심하게 어지럽고 저혈압 증상을 보여서 내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B형 간염을 이겨내는 항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B형 간염과 A형 간염 차이는 뭔가요? 동시에 걸릴 수도 있나요? 그리고 B형 간염과 A형 간염을 이겨내는 항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선천적으로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나요?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 A형 간염, B형 간염 차이는 초반에 설명을 네, 해드렸고요. 예, 예방접종이 다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5월부터 A형 예방접종 영유아 접종이 무료가 되고요. 예. 영유아의 경우에는 12개월 이후에 1차, 2차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고 예. B형 간염은 항체가 없는 경우에 3차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예.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예. 초반에 언급드렸다시피 간혹 가다가 예방접종을 모두 해도 이제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방주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겨낸다고 하는 게 이제 감염이 일단 되면은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예. 예방하는 방법 이제 백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1395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선별 검사 결과 양성, 확인 검사 결과 판정 보류, 핵산 증폭 검사 결과 음성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C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으므로 헌혈을 보류하라는 얘기까지 써있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저도 많이 봅니다. 저런 예. 환자들 분에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검사를 하시는데 예. C형 간염은 항원 검사가 없습니다. 예. 항체를 통해서 이분이 혹시 예전에 과거에 감염이 되어 있거나 예. 현재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예. 이렇게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핵산 증폭 검사와 같이 RNA를 검출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판정 보류가 나왔고 예. 핵산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과거에 앓고 지나간 C형 간염이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RNA가 검출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58번님 아까 술 많이 드신다고 문자 왔던 분인데 예.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술 끊을게요. 꼭 끊으십시오. 네. 일단 석 달 끊으면. 네, 석 달 정도 끊으시면 많은 네. 그 조직학적 소견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도 광명세운병원 김성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쉐리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상길 되시라고 6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쉐보레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갈 때 CCTV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준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안 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여보세요? 정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팔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우리는 모이스처라이자.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네, 스톱건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영,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